안녕하십니까. 자, 태권 수업 4회차 태권 강사 고차성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깨와 골반, 그런 무릎 쪽으로 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부터 배꼽에 라인해서 어깨만큼 벌린 상황에서 손을 쭉 편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W처럼 만들어서 팔을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 W처럼 여기서 이렇게 벌린 상황에서 손을 일단 어깨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열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난 뒤에 가볍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치 높이에서 손등과 손등이 뒤로 가서 부딪히게끔 10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난 뒤에 또 가볍게 돌려주시고 손바닥을 정면으로 손바닥을 정면으로 두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멈췄다가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자 하고 난 뒤에 가볍게 반동해서 하나 둘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시 하나 둘 천천히 돌려주시고 자 빠르게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자 바로 하시고 어깨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경추에 맞추셔가지고 팔꿈치 잡아서 고개 숙인 상황에서 최대한 당기시고 고개 한번 더 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허리가 펴지는 느낌처럼 고개를 뒤로 쭉 움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푸시고 자 반대쪽 똑같이 엄지손가락 경추에 맞추시고 고개 숙인 상황에서 팔꿈치 당기시고 고개 밀어 올리시고 난 뒤에 허리가 당기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푸시고, 내리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명치 앞에서 앞뒤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난 뒤에 어깨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시고, 오금 짧게 펴주기. 시선 멀리 두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다리 어깨만큼 벌린 상태에서 무릎 돌려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발목 가볍게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시고 자 어깨만큼 다리 벌린 상황에서 다리를 약간 대각선으로 V자로 만든 상황에서 엉덩이를 뒤로 안고 손바닥을 땅에 짚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준 사람은 펴주고 힘들면 덜 펴주시고 시선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손을 앞으로 뻗은 상황에서 짚어주시고 하고 난 뒤에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일어나시면 아마 다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좌우로 들어올리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단지 제일 가볍게 띄워주시고 자 손목 풀어주시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가볍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돌리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앞에는 가슴 쪽으로 돌리고 손등으로는 허리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그리고 아랫배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그리고 난 뒤에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칭 마무리 지었고 다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례 자 원풍 자 오늘은 앞전에 했던 손질 다음에 하는 동작 해먹치기는 손문 통동작 그리고 학치 그릴 때 손동작 그리고 학치 그리 할 때 손동작 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먹치기부터 하나 둘 셋 치고 들어와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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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기합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목 치기 다음에는 학치지르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끌고 눈을 끔찍하고 난 뒤 발바닥으로 밀어주고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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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바로. 자, 기압 넣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모, 학치, 저리. 세 번째는 낚시거리. 낚시거리는 손을 상대방 목덜미 걸어서 넘길 때 쓰는 동작. 하나, 둘, 끌어 당기면서 밀고, 둘, 셋, 하나, 둘, 셋, 밀고, 둘, 셋, 하나, 둘, 셋, 끌어 당기면서 밀고, 둘, 셋, 하나, 둘, 셋, 끌어 당기면서 밀고, 둘, 셋, 하나, 둘, 셋, 밀고, 둘, 셋,
낚시 안 배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 그리.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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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어깨만큼 벌린 상황에서 가볍게 무릎을 들어올리는 무릎제기부터 무릎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반놀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안놀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라시고 허리 가볍게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털어주시고, 손 털어주시고, 자, 앞에 올려주시고, 깍지 끼시고, 쭉 뽑고, 뒤꿈치 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지 펴시고 쭉 펴시고 뒤꿈치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